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발굴 작업 도중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된 2300년 전 금반지가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재 관리국이 공유한 영상을 보면 빨간 석유석이 박힌 이 반지는 230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녹이 슬거나 풍화를 겪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IAEA는 반지의 지름으로 보아 어린이가 착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헬레니즘 시대 초기인 기원전 4에서 3세기의 유물로 추정했습니다. 얇게 잘린 금박을 망치로 두드려 만들어졌고 이것은 페르시아와 초기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지를 발견한 발굴 팀원은 흙을 채로 걸러내다가 갑자기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며 난 즉시 반지를 찾아서라고 소리쳤다. 몇 초 안에 모두가 내 주위로 모여들었고 엄청난 흥분이 일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성에선 귀걸이와 금고슬 등 헬레니즘 시대의 다른 장신구들도 출토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학자들은 당대 예루살렘이 작은 지방도시였을 것으로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발견되는 유물들은 이 시기 예루살렘이 더 부유하고 큰 도시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테라비브 대학의 유발 가도 교수는 이런 발굴이 당시 예루살렘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